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일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각종 인적, 사회적 재난의 발생.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데요. 향후 30년간 기온 상승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뭄, 폭염 일수,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충남 지역의 소방교육시설,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소방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역안전지수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화재, 교통, 안전사고 등의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는데요. 재난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그 편차가 큰 것도 특징입니다. 또 연약 지반으로 인해 지진 피해도 우려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거듭난 방재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효고현 고베시를 찾았습니다. 1995년 1월, 인구 150만 명의 항구 도시 고베를 덮친 대지진. 10여 초의 진동은 6,400여 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그날을 계기로 부족한 지진 대비와 대처, 방조 관련 기관의 연계 시스템의 부재 등을 반성하고 재난 대비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고베에서 약 20km 거리의 미키시에 위치한 효고현 광역방재센터 소방학교입니다. 효고현 広域防災センターはですね、 阪神淡路大震災の経験と教訓に基づく施設でございます。 行政機能が失われた庁舎と多々ございました。 それがですね、この兵庫県広域防災センターの一番大きなですね、目的。 평상시에는 소방대원들의 훈련과 인명구조사를 양성하는 등 재난 전문가들을 배출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체험 및 방재 강의를 통해 지역방재 리더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이곳은 광역방재거점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様々な 自衛隊であるとか消防であるとか警察であるとかそういう部隊が駐屯しに来てきます。で、その駐屯しに来た部隊がですね、ここから被災地へ向け支援を行うと、様々な機能をですね、連携調整させるということもですね、この広域防災センターの大きな役割の一つ。 이곳 효고현 광역방재센터의 특이한 점은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술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곳 육상경기장 스탠드 아래 유휴공간을 재난 대비를 위한 구호물품의 비축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食べ物であれば 2만 8천 食 ございます。 毛布であれば 6만 4천 枚 ございます。 ということで、 ここにある物資でですね、 何万 人の人たちがですね、 助けられるっていうものではない。 ただし、被災地でですね、ある程度お役に立てることは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 일본은 지진만큼이나 태풍의 피해도 큰 나라인데요. 오사카시는 1934년, 1950년, 1961년 과거 세 차례의 거대한 태풍으로 많은 사상자와 함께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시의 일부 지역은 지반이 낮아 그 피해가 더 컸다는데요.
인구 880만이 살고 있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에서는 순환재해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사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나미 다카시오 스테이션입니다. 태풍에 도유 희가요 이마마데 아타. 근데 쓰나미가 기타 도기니 과거의 사람은 그 희가요 도유 요니 伝えてるか というようなことを 展示しながら ですね 最後に 今 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のを 疑似体験できるようなダイナキューブという映像で 皆さんに体で覚えてもらって帰っていただくと。 높은 파도를 모형으로 만든 터널에는 순환재해의 참상을 알려주는 당시의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네, 100年に一度ぐらいですね、南海トラフの巨大地震というのに伴って大きな津波が 太平洋岸ですね、東京から四国の沿岸を襲っているという過去があるんですけども、今後ですね、大きな地震の後はですね、津波が来る恐れがあるので、適切に避難してくださいというのを学んでもらうためにこの施設を作っております。 천재지변을 미리막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사카시에서는 쓰나미를 막기 위한 방조벽, 방조수문 등의 설치를 비롯해 대피훈련, 방재교육도 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まず地震があった時の訓練と火事があった時の訓練とがあって、なんか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ものなので、起こった時にすぐに対応できる なんかその力をその小さい時からずっと今まであったその災害とかをよく理解してこれから来る時に想定するっていうのが大事だと思います。詰まるところはですね、自分の命をいかにどう守るんだっていうことです。また避難訓練も続ける、防火訓練なんかも続けるということが僕は大事なんだと思います。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충청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키기 위해 올해 1월 19일 안전충남 2050 선포식을 갖고 생명 가치의 존중, 더불어 함께, 누리는 안전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해 생명 존중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안전충남 2050은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과학적 예측을 통해 안전 대비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죠. 안전충남 2050은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충청남도는 1년여 동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재난안전 업무를 도정의 주요한 도정과제로 삼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차분하게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세월호와 같은 슬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충청남도 비전, 안전 비전 2050에 담긴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안전과 재난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야만 하겠죠.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사회.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안전충남입니다.